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강욱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자 그와 비슷하게 지금 뭐 남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옹호하는 발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번에는 이 같은 당의 기후변화특위위원장, 기후특위위원장에게 자 이수진 의원이 따지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수진 이 지금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동작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술 먹었냐 술 챘냐 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웃으니까 왜 웃어요? 제가 우습게 보이나요?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더더욱더 저 논란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던 이수진. 자, 이 이수진의 이 질문이 정말 기가 찹니다. 자기를 빼놔놓고 기후특위에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 출신의 이 위원장에게 지금 여기 기후특위에 열렸는데 따로 몰래 만나서 물어보고 뭐 항의해도 될 거를 자기 당 위원에게 왜 나를 빼놓고 가셨어요? 뭐 왜 짬짜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왜 내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점도 국회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뭐 이 여러 나라 영국 등등에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 이 기후 특위에서 탄소 제로 정책과 관련해서 갔다 왔다 하는데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보좌진들은 자 이런 걸 처음 본다는 겁니다. 같은 당의 위원장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 왜 출장 갈 때 나를 안 데리고 왔나. 자 이게 마치 상대방에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이수진이 또 술 먹었나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술 챘나. 자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최강욱이 말했다는 동물농장, 동물농장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수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기후특위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예산이 없었답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더 갈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국회 기후특위 전체회에서 민주당 이수진이 서울 동작을입니다. 이수진이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 위원장에게 해외 출장을 대해서 따져먹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왜 자신을 뺀 몇몇 의원들끼리만 유럽 출장을 갔다 왔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유럽이 아니고 동남아였다. 아니면 거기가 아프리카였다면 이렇게 항의했을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진은 이날 김정호 위원장에게 제가 알기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혹시 그 기구특위에서 지금 해외 출장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유럽 쪽의 재생에너지 원전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달에 기후 특위 예산으로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자, 이에 지금 이 이수진이가 그런데 어째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도대체 짬짜미로 도대체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 아니냐? 안 간 사람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가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국회 여기 기후특위에서 자기 당 소속의 위원장에게 왜 나를 빼놔놓고 당신들끼리만 갔다 왔냐 잘 갔냐 재밌었냐 잘 놀았냐 이렇게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진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도 자 갔다 왔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을 관해서도 다른 의원들 중에 한 명이 저도 못 갔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간 이수진이가 배가 아파서 지금 이거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국민 예산 가지고 이런 걸 갔다 오라고 지금 탄소 제로 그거 꼭 가야만 볼 수 있는 건가? 자, 이 관련된 영상이나 책이나 관련된 자료가 엄청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간다는 거 거의 대부분 안 가도 되는 것들입니다. 선진 사례를 보고 온다는데 가가지고 핫된 게 지난번에 이 잼버리만 하더라도 선진 사례를 본다고 해놔놓고 가서 자, 이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손흥민 경기에 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자, 거기에 뭔가 이렇게 관광지를 간다든지 이런 게 너무 대부분 많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놀러 가는 것 아닐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호 위원장이 급히 행정실에서 출장 보고서 공유 안 했나요? 이렇게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수진은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 안 해주고 나머지 기구 특위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럼 배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수진의 말을 들어보면 분위기상. 자, 그래서 김정호 위원장은 자, 이수진 위원님께서 저를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 그 기후특위 출장 예산이 5천만 원이어서 5천만 원 이내에서 더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수진은 아니 예산도 좋은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 예산이 적으면 그러면 골라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나는 빠뜨렸냐. 어떤 기준으로 갔길래 나는 빼뜨리고 다른 사람 들고 왔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수진. 그러면 가서 공부 안 해도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걸 이수진도 잘 알 텐데 정말 기가 찹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정호 위원장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수진의 얼굴. 이수진의 얼굴. 지난번에는 술 챈 듯한 발언을 했고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답을 하고 있는 김정호 기후특위위원장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편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 맞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여행이나 또는 출장에서는 우리 편도 없고 그냥 안 데리고 왔다고 그냥 마구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 보고서를 보면 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8월 달에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3박 독일 2박 그리고 네덜란드 1박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출장 목적은 2050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자, 이게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안 마련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될 문제인가? 자, 탄소 중립. 이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와도 되고 학자들의 연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호 위원장 외에 민주당의 김성환,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수행 역할을 맡은 국회 행정원까지 모두 4명입니다. 아, 꼭 이렇게 가면은 자, 밑에 수행하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갑질 중에 갑질이 아닌가. 자, 국회의원들 3명에다가 수행 역할까지. 자, 그래서 4명이었고 축장 경비로는 항공비 3,100만 원, 총 4,934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의 예산 가운데 거의 전부 다 쓰고 온 겁니다. 가득 다 쓰고 왔다. 자, 이날 이수진의 항의를 두고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외 출장을 못 간 의원들이 서운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따진 것은 처음 본다. 자, 김 위원장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김종우 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을 했고 주변에 애써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의원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출장지가 유럽이 아닌 다른 것이어도 그렇게 같겠냐, 총극이다, 총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은,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는 건, 이수진, 가봐야 돈 낭비다, 돈 낭비가 될 것 같아. 그 길은 맛있는 술이 맞나 보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맛있는 술이 맞나 보다. 자질 이하에 격떨어진다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정도면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정말, 기가 차는 내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